안녕하세요. 울산단사랑입니다. 드디어 코던한테 벌새가 찾아왔습니다. 크기가 손톱보다 작네요. 꿀벌을 빠는 벌새 아시죠? 벌새. 올해는 유난히 좀 빨리 찾아왔네요. 이렇게. 정말 예쁘네. 요만합니다, 요만해. 벌새꽃, 코던한테 가장 좋아하는 꽃입니다. 여기 한 마리. 이야, 어째 이렇게 비슷할 수가 있는지. 여기 한 마리. 정말 벌새처럼 생겼죠. 정말 예쁘네. 바다에는 해마, 새 중에는 벌새. 참 신기하네. 어떻게 이렇게 생겼을까요? 매년 보지만은 매년 신기합니다. 이렇게 생겼을 거. 그리고 올해는 아주 많습니다. 꽃봉오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. 여기에. 아이고, 이제 꽃봉오리가 꽃 터질 것 같네. 한두 개가 아닙니다. 올해는 정말 신났네, 신났어. 이렇게 하면. 이렇게 매년 꽃을 3개 이상 본 적이 없는데, 이제 3년이 다 돼가니까. 엄청 보여주네요. 와. 정말, 동물원, 동물원. 식물원이 아니라 동물원이네. 벌새가 얼마나 많이 찾아올까요? 몇 개인 줄도 모르겠네. 정말 어마어마해, 어마어마해. 신났습니다, 올해는. 이야. 꽃도 이렇게 많이 피우는가? 코던한테가. 올해는 아무튼 좀 신기합니다. 꽃도 이렇게 많이 피우네. 진짜 키우는 보람이 있습니다. 여기는 내리나 모레나 또 활짝 피겠네. 이야, 한두 개가 아니고 어마어마하네. 꽃을 권할 것 같으면 저는 코던한테 이 꽃을 권하고 싶네요. 넝쿨 꽃. 정말 처음에 너무 신기해갖고 포항에서 큰 챙댁에서 가지 하나를 얻어왔는데 2년이 지나니까 이렇게 많이 풍성해지네요. 처음엔 이렇게 했습니다, 이게. 올해는 뻘싹이 안 나네. 이렇게 시작했습니다, 이렇게. 이렇게 시작했는데, 이렇게 풍성해졌습니다. 내년이 되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겠네요. 아, 정말 이쁘네. 참 신기하기도 하고. 정말 자연의 신비네요. 어째 이렇게 꽃이 어떻게 이렇게 신비하게 생겼을지 신비롭네. 정말 옆 모습은 정말 꿀을 빠는 똑같아도 너무 똑같네요. 너무 이쁩니다. 너무 이뻐. 이렇게 피게 되면은 한 3월달, 4월달까지 계속 피더라고요. 작년에는 이렇게 일찍 안 폈는데 올해는 벌써부터 피기 시작하네. 이 추위에. 아, 이쁘다. 봄이 볼수록 참 신기하고 이쁘네요. 너무 귀엽고 악정맞아갖고 정말 살아있는 움직이는 동물 새 같습니다. 너무 행복합니다. 또더 많이 활짝 피면은 다시 영상 보면 올려보겠습니다. 오늘은 자랑질을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. 혼자 보기가 너무 아까워서. 이야, 참, 이쁘다. 고맙습니다. 좋은 하루 되십시오.